답변. 수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밥이요. 밥, 김치. 저는 말씀이 제일 맛있습니다. 뭐야? 역시 저런 건 아주 상투적이야. 말도 필요 없어. 예, 예, 예. 남이 사주는 한우. 생각만 해도 진짜. 요즘에는 그 바뀌었다고 그래요. 남이 사주는 대게. 킹크랩 정도.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남이 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 말고 뭐가 있을까? 비슷한 뭐 연결이 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진지한 남이 얘기 아닐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사랑? 예? 사랑? 이제 오늘 그걸 배워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9강 새 천사가 전하는 말. 그 제목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네.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자, 그러면 아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 국어 시간 것 같아. 아, 여기, 여기. 우리...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땡.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거? 쉬는 거.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다 맞는 얘기야. 예, 다 맞는 예. 얘기인데. 예. 국어 시험에서 그, 동그라미를 받으려면은 문맥에서 얘기하는 발을 딱 집어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 못했어요. 주 안에서 인내, 성도들의 인내. 아, 다 틀렸어요. 아니야. 아유, 정말. 하여간 제 소원은 있잖아요. 네. 아가처럼 공부 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아. 모르면 대답을 안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역시 다르다 달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다. 그게 계속 진짜 좋네. 던져보는. 네. 저 한 다섯 개 던졌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거기서, 네. 뭐냐, 그러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네. 모든 사람들 얘기하죠? 전할 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또 뭔가. 예. 네. 예.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러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은 뭐냐 그러면 그 뭐든지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네. 황제로부터 온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네. 뭐냐 그러면 로마 황제로부터 온 편지는. 네.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만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나 이득을 주고 네. 그걸 갖다가
그 사도들이 네. 그 복음이라고 이제 차용을 해서 쓴 거예요. 유한결론. 네. 자, 됐어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태도적 가치에 대해서 정말 목놓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 네.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네.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상조차도 못하는 네.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 오늘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건강, 뭐 돈, 명예, 뭐 무지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도대체 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희년 같은 거 보세요. 네. 희년. 인간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갖고 싸워온 거예요. 예. 예. 민주주의는 뭐예요? 능력대로 가져라. 자본주의, 그죠? 네. 네.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거는 부당하다. 예? 똑똑한 아가는 많이 갖고 멍모한 그, 저기, 윤정이는 조금 갖고 이거는. 아, 난 정규인 줄 알았어. 멍모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똑같이 나누자고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나는 거야, 해결이. 네. 근데 50년마다 뭐든지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똑같이 다 나눠주고 50년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희년 같은 거. 하나님 머리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네. 5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애에 그냥 한 세대잖아요. 네. 열심히 살아서 능력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걸로. 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딴 개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장엄한 찬송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나요. 네. 네. 영화 보면은 주인공 나타나면 벌써 배경음악이 달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달라지죠. 네. 그 배경음악이 다르면 어떻게 돼? 기대를 하게 돼. 네. 도대체 네.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그죠? 네. 예, 네, 그 한 천사가 우아한 날갯짓으로 공중을 날았어요. 근데 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 네. 그것이 무엇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게 중요하니까 모든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네. 다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귀여우실까 봐. 네.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 부귀, 영화, 건강 모두 다 처음과 끝이 있죠. 있죠. 네. 근데 이건 없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된 소식이라 그럴까.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칭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 근데 복된 영원한 복음 이것도 좀 막연해 그죠? 네. 예.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네. 예. 거짓말하지 말라. 예. 이것도 복음이지. 네. 용서하라도 복음이고 너무 너무 많은 뭐 언제나 저기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거라 이것도 복음이고. 네. 네. 왜 복음이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성경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네. 예.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아, 네. 아. 요한복음 15장에 뭐냐 그러면 포도가 그 가지에 달려 있기만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다고. 네네. 그러면서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믿고. 네.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물 수도 없이 보잖아. 맞습니다. 감 뭐. 예.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성사학당은 뭐냐 그러면은 저의 셀프 아이덴티티, 저의 소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 가치, 그 중요한 뜻,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가를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전도, 봉사, 헌금보다도 몇십 배, 몇만 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전할 때 거기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은 ALN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네. 네. 이게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며. 아니 그런데 뭐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영광을 돌리면은 다 망해. 여기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다 집어넣잖아요. 예? 네. 김 씨이건, 북한의 김 씨들이건, 담임 목사이건 간에. 그럴 때 뭐야?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네. 영원한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다. 그렇죠. 네. 진짜. 폐암인가? 진짜죠. 진짜. 이렇게 자연스러우실 수가. 진짜. 제가 대학교 때 연극했어요. 선생님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방금. 개성감이야.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욥기에서 네.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충성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 뭐냐 그러면 아분이 막 저 칭찬하고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요. 예. 막 두드러기가 날라 그러고 막 옆에서 저기 앞에서 그 전문용어로 알찐알찐 하잖아요. 그러면 있죠.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짱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알찐. 알찐. 그래서는 자꾸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셋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두려워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포베오예요. 포베오. 네. 포베오는 경외하다는 거예요. 아. 예. 경외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랑과 두려움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감정이에요. 그러네요.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네. 도망가게 돼요. 네. 네. 사랑이 없죠.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까이 가게 돼요. 네. 근데 그게 공존하는. 아하.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허탕친 어부 베드로에게 금을 칠 곳을 가르쳐 주세요. 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다 던지라.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어요. 찢어질 듯이. 그때 어부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한테 네. 그죠? 서로 원래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그 친척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때 나이가 많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베드로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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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한 사람이 어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목수 아니야? 어, 예. 전문도 아닌데. 나는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얘기한 줄 알았네 지금. 나도 그러니까. 네. 아니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더니 갑자기 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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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 야, 이게 경외구나. 네, 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기 왜 갑자기 죄인이야? 그죠? 아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것 앞에 딱 섰을 때는 네. 자기 더러움이 보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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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러자 베드로는 평생의 그 생업과 전재산인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사랑하니까. 와.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포베어라는 뜻이에요. 포베어. 네. 포베어. 포베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감정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배우면은 나는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죠. 네. 나는.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만 아니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복받겠어? 그렇게 해갖고 그건 뭐냐 그러면 무당들이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어허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네. 정말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하나님에게는 어미와 자비가 있는데 네.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에 반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예. 아. 사고가 났어요. 네. 어? 내가 성수주의를 안 하고 11조를 아. 띄어 먹었더니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럼요. 그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예.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렇게 얘기할수록 또 구름처럼 보여. 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 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한다. 예. 사람들은요 예. 서로에게 영광을 취해요. 네. 이게 도대체 뭘까? 선한 일을 해요. 네. 가장 지치는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지쳐요. 아. 진짜 그렇지. 맞아. 진짜. 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이래요. 내가 무슨 일? 그죠? 나 한다. 아 선생님 재현이 정말 잘 되시네.
교회에서 시험에 빠졌다. 네. 전부 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아, 그런 거. 진짜 급하다. 진짜 맞아. 네. 그래 놓고, 모점, 업적, 그래갖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 그러면서 지 아들한테 물려줘. 아.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의 공로다 이거야 이 아, 교회는. 아이고.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네. 영광은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인간만이 영광을 창출할 수 있어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네. 김연아가 빙판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펼쳐요. 열광하고 그에게 금메달을 주지만 플라멩고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걔한테 금메달 줘요? 안 주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만이 영광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영광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네.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 영광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 그럼 우리들은 영광을 창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것이 자기한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래. 그러면 우리들이 끝도 없이 창출한 영광이 언제 넘어가느냐 이거 알아야죠. 그죠? 네. 네. 예. 그거 알아야죠. 네. 내가 애써서 영광을 창출했는데 그게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네.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가요. 예.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변형들이에요. 자, 뭐라 그래? 한 번만 절하면은 넘겨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별의 별거한테 절하죠. 이상하게 생긴 나무만 봐도 절하고 네. 바위 뭐 별의 별거한테 다 절을 해요. 왜요? 착한 사람 되겠다고? 아니죠. 복받겠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세와 영광을 얻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을 또 섬긴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영광이. 그 다음에 사탄에게 영광이 넘어가는 경우는 자기 공인양 여길 때. 그러니까 아셨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공이라고 지 아들한테 넘길 때 그 수많은 영광들이 넘어간 거예요. 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주일날 와서 정말로 그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잖아요. 예배. 네, 네.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네. 코르반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야. 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 친밀해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게 주일날 행복해져야 돼요. 맞아요. 이게 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뭐냐 그러면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갖고 주일날은 뭐냐 그러면 영업 체크 받으러 가는 거죠. 아, 실적. 아. 실적. 와. 이것이 실태예요. 이것이 실태. 네네.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자원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출되는 영광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네. 최후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은 있죠.
종교적인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앞마당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네. 거기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게 해요. 네. 한번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절대로 자기의 공인양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네. 그, 남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일, 높아지려는 일,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일을 할 때 영광은 사탄에게 찰칵찰칵 넘어가요. 네. 찰칵찰칵.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덕분이에요. 언제나 자기를 죽이셔야 네. 돼요.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나만 얘기를 했어요. 나만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했어요. 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라 그럴 때 나만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부터 시작해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 자기 나라에 있는 강 두 개를 하면서 거기가 훨 낫다. 네. 거기서 목욕으로 했으면 그 찌질한 요단강에서 하냐 거기서 하지. 이런 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 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넘어가요. 보세요. 내가 진짜로 겸손하게 네. 감사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쌓여. 그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지, 당연히. 네. 당연히 형통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상황이 어떠냐,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제.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서학당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경배. 예. 경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 예. 자, 제가 너무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건강이 중요하면 건강이 우상이고 목사들에게 우상은 뭔지 알아요? 목회 성공이에요. 아, 네. 예. 그럴 때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회 성공을 위한 돈도 안 받는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주일날은 영업 체크하는 날. 그래서 되겠어요, 어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예배예요. 자,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던 천상의 광경들이 곧 예배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네. 소중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근데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죠? 많이 네. 들었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야. 아파도. 아하. 예.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겠어요? 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더 중요하죠. 그죠? 네. 그 하나밖에 무너져서. 넌 아직 멀었어. 근데 거기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오. 네. 그런데 그건 누구만 드리느냐 그러면 제사장들만 드려요. 근데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잘 안 되는 치킨집도 번영한다고 그러고 1,000번째 드려야지 된다고 그러고 그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네.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라 그 소리예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목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거 봐요. 예.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지.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좋아. 예배가 그 따분해요? 따분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에는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아. 네.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그분의 마음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 전화번호 얄궂은 거 하나 해도 그 전화번호 땄다고 얼마, 야호, 그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고, 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잘 교회 영 안 나오셨어. 직책만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식구들이 모두 다 기도 제목이었는데 심각해지니까 나오셨어. 그래갖고는 매주 만나서 기도를 드렸어. 네. 그 꼭 만나고 가라고 그 기도를 드렸어. 근데 있잖아, 이미 다 퍼져갖고, 네, 안 돼요. 근데 주일날, 네. 아침 일찍 일어난대. 그래, 권사님이 보면 없대. 그 어디 갔나, 그러면 있잖아, 옥상에 가 있대. 그 뭐 하고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대요. 아.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쩌면 저렇게 나한테 대한 얘기만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경에 처한 구원과 그죠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니까 도움이 절실한 네. 말기암 환자한테는 전부 다 자기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아니 월급도 안 받으면서 그 영업 체크 받으러 누가 가고 싶어요? 오히려 돈 주면서, 돈 내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깊이 깊이 자각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그렇게 회복시켜야 될 네.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이거 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그러죠. 네. 신령과 진정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라고요. 그 양반을 감시자로 만들어 버렸어 목사들이.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 좋아해요. 아니면 따라간다고 징징거려요. 좋아해요. 만세하죠. 왜요? 네. 엄마 아빠가 감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씁쓸하지만 참 그런 내용이에요. 공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가르쳐드려야죠. 아니 정말 맨날 감시하는 그 양반 죽어서도 만나고 싶어요? 그죠?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 양반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실적을 자꾸 생각할 때 네. 응? 그런 식이 돼버려서 아, 저 양반 죽어서라도 안 만나고 싶게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만난이 있더라도 이기고 나를 만나러 오라 그러는데 공포심만 여전히 조장하게 만들어갖고 그죠? 안 되면 그저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보다는 뜨거운 유황불만 무서워하게 만든다. 아, 참, 진짜 그런. 한국 사람은 그것도 안 무서워해. 아, 웬만하면 견디죠. 베드로가 야단을 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예? 관리 잘못한다고. 뭘 무서웠지?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한국 사람들 때문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 못 알아봐. 다 성형 수술해. 근데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전부 다 뜨뜻하다고 어우 좋아 좋아 그러고 더 거야. 뜨겁게 해달라고 유황온천 온도 높여달라고 야 놀랍다 진짜 정말 그래서 그래서는 놀랍다, 안 돼요 놀랍다 정말 예?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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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네. 소유하게 되고 네.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될 때 한 걸음에 달려가죠. 예. 맞아요. 네. 그 양반하고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과 영이라고 이제 같이 놀아요? 아니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죠? 예. 그분은 또 뭐야, 우리들을 갖다가 또 하대한 적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짱이죠.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스카펙 박사,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 사후 세계를, The Vision of Afterlife예요. 그 책을 읽고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섭게 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우울증,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육체를 벗고 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 훈련시켜서 나를 완성에 이르게 하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세요. 네.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어쩌지 못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저 양반은 해결해 주실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네. 네. 이만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네. 교인 많아지면 뭐예요? 골치만 아프잖아요. 하여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내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한두 번만 더 생각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 혹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 자체를 그냥 교회 외적인 자리에서는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내가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항상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오늘 느낀 게 우리가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 들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몇 년 됐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나는 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다가도 자꾸 틀리면 막 혼나고 그러면 난 그거 진짜 정말 무섭게 혼나고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려운 게 어떤 거냐면은 진짜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 아 나를 사랑해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늘 말씀이랑 야, 이게 선생님도 이러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걸 느껴진 거지. 어디 남았으면 느꼈겠니 요하나. 아, 저도 진짜 많이 느껴요. 형 보면서 우리 선생님 얼마나 나에게 채찍질 하시고 당근 주시고 근데 진짜 내가 그게 정말 고디 곧대로 안 받아들이시는 윤정아 나한테는 근데 선생님 정말 채찍을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 정말로 좀 나를 그래서 오늘 진짜 요한이처럼 선생님이 그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진짜 아까 요한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느꼈듯이 나 또한 정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외 것들에 더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더욱더 그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함께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룻, 2번 오르바, 3번 라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